또 이곳으로 왔다. 내가 여길 낮에 온 적이 있었나? 없었던 것 같다. 이 시간 이곳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행복한 사람과 생각하는 사람. 오늘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다. 검은 바다가 보이는 자리에 앉았다. 옆쪽엔 행복한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며 웃고 있다. 난 저곳을 좋아한다. 저기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야간에만 운영하는 반짝반짝한 놀이공원 섬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언젠가 저 놀이동산을 꼭 가볼 거야. 나는 가짜 다짐을 했다. 저곳에서 파는 추러스와 팝콘을 먹으며 사랑하는 사람과 회전목마를 타는 상상을 했다. 그때 그 놀이동산에서 유람선처럼 큰 배가 출발하는 게 보였다. 저기가 놀이동산일 리가 없듯이 그 배가 유람선일 리는 없겠지만. 나는 밤바다 어딘가로 떠나는 그 배를 보면서 그 안에 있을 누군가에 대해 생각했다. 지금 떠나는 배를 타고 있는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사람도 이쪽을 바라보고 있진 않을까? 혹시 우리가 마주보고 있진 않을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냥 그런 생각을 했다. 한참을 앉아서 난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다. 모든 것. 행복한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사람들이 나에게 보이는 비웃음과 조롱, 기대와 사랑, 비웃음과 조롱에 대해 생각했다. 그러다 다시 검은 바다, 놀이동산, 떠나는 배에 타고 있을 어떤 사람에 대해 생각했다. 나는 검은 바다를 바라봤다. 다음엔 꼭 이곳에 행복한 사람으로 앉아있을 거야. 나는 가짜 다짐을 했다.